레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졸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장이가 허리가 몹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돼 있어요. 그런데 입원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는 신앙 진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또, 신앙 진단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사람이 건강할 때, 그리고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이 평온할 때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이 복된 것이 없어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 도움 받을 일이 없어. 나는 일평생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 살 거야. 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잔소리 하는 것은요, 이 사람, 이런다고 몰아가고 저런다고 몰아가고 조그만 죄라도 꼬집고 조그만 죄라도 꼬집고 그럴 때에 잘 듣고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지 아니 하면은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 그 죄인지를 몰라.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성격이 돼버려 가지고 자기 말투 하나로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관여하지 않아요. 자기 나온 그대로 말투를 사용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다가 저렇게 장애처럼 맞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은실이가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지금 나한테 몇 번째 지금 전화가 왔어요. 심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하나 얘기할 때 감사함으로 듣고 내 하나하나 여러분 죄를 지적해가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맞으면 은 내게 손해요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매를 맞은 사람도. 아프고. 또 나에게도 큰 짐이 돼요. 그래서 내 짐도 덜고. 사람도 맞지 아니하고. 무난하게 형통하게 천국을 가기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면은. 책망을 하고 교훈을 주면 은 그걸 잔소리로 알고 귀찮아해요. 귀찮아해. 내가 저녁에도 자세하게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장이가 허리가 아파 가지고 병원에 를 갔어요. 갔는데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장이처럼 똑같은 환자가 와 가지고 수술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걸어 다니고 세수하고 밥 먹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의사까지도 하는 말이 이런 수술을 자신있게 할 수가 있고 간단한 수술인데 이런 환자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환자 있을 수가 없다. 그 독한 진통제, 오직 아는 사람은 그 진통제 안 맞아도 진통의 효과가 있는데 엄청나게 독한 진통제를 연거어두 대를 연속으로 놔도 듣지 않는 환자. m r i 가잘 나오지 않냐는 환자. 시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도 초비상이 걸려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오늘날까지 지 맘대로 살았으니까 지 맘대로 수술을 하든지 지 맘대로 치료를 받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나는 내 백성 아닌 사람은 안 지켜. 딱 그래 버린 내가 아무리 책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듣기 싫어하고 감정 갖고 아무리 잘해주고 또 잘해줘도 조금 자기 책망했다면 서운한 감정 가지고 확등 돌리고 등 돌리고 그래가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고치는 것도 자기 멋대로 고치게 내버려 둬라. 나는 천명이 옆에서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버리시네. 어젯밤에라도, 오늘이라도 얼마나 얼마나 부르짖고 회개 로봇 후회하고 탄식하면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실지 그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각한 상태예요. 옛날에도 한몇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도 매 맞을 사람이 줄을 섰다고, 매 맞을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도에 가서 때려야 되겠다 하고 딱기간을 정해 놓으면요. 이때부터 경고를 해요. 책망, 경고, 책망, 경고, 책망, 경고, 책망, 경고, 책망, 경고, 경고 했다가 거기에 딱 도달하게 되면 때려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10년 전에 했던 그 말씀 또 하시네. 아이고, 5년 전에 했던 그 말씀 또 하시네. 아이고, 3년 전에 했던 그 말씀 또 하시네. 저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때리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뭐, 그, 하나님이 책망했다고 그래서 내게 아무런 매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역시 잔소리꾼이야. 하나님은 잔소리로 끝나신 분이구나. 하고 말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이죠. 딱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 줄을 모르고. 우리 선화도요, 땅 맞을 때좀 되니까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경고를 계속 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내 엄마가 엄마가 아니다. 주의 종이다. 내 여종이다. 네 영혼의 인도자로 생각해야 돼. 네 영혼의 인도자로 잘 섬겨야 돼. 한마만 뜻 대해야 돼. 수없이 왔어요. 우리 서나도그 경고를 아주 경홀히 여겼죠.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잔소리꾼이야. 잔소리꾼. 그래가며 가더니 맞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시더니 때려버린 거 그러시더니 암으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다행히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천국 갔으니까 다행이지 회개가 없었으면 그대로 지옥행. 그대로 지옥행이에요. 세상에서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할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모를 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난 몰라. 넌내 백성 아니야. 나는 나와 상관없는 백성. 난 지키지 않아. 네 알아서 해. 네 멋대로 해. 하, 엄청 답답하고 비참하거든요. 지금 장이가 그래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도 무슨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방법을 안 가르쳐줘 버리는데. 신앙진단 받을 때마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네.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아주 경고를 가볍게 여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양을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런 설교를 20년을 넘게 하고 30년을 넘게 했는데 그것을 귀담아서 듣지 않고 그것을 뼈아프게 가슴 속에다 베기면서 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회개한다고 내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섭섭했고 전사님이 책망할 때마다 그래서 전사님이 싫었고 하나 하나가 이제 나오는 건데 나한테 나온 게 아니라 은시랑 둘이 앉아서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사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했느냐? 책망할 때마다 전사님이 자기 좀 섭섭하게 한다 생각하면 등 돌리고 등 돌리고 했다는 거죠. 나는 자기를 위해서 집지어라고 돈도 그렇게 많이 주고 용돈 가족들. 충분하게 용돈 다 주고, 날마다 먹을 거다 해서 최고로 좋은 맛있는 음식을해 먹이고, 자기 자녀들 다 책임져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못해 주면은 확 돌아서고 획칼을 들고 난도질 쳐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사람 함께 안 하죠. 손을 악으로 감는 사람. 내가 왜 잔소리 하겠어요? 내가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요? 고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요 이번에 남자들 기도 받았는데 이번 남자들 기도만큼 사악하게 나온 기도 가지까지 없었어요. 이제 하나하나 맡기 시작하면 저 공사 중단할 수 있어요. 할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무섭게 여기지 말고 성경에도 아들아, 네 어미와 네 아비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네 어미의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려고 바짝 차려야 돼. 그러게 김유한이도 답답해하고 나도 답답해하고 내가 그런 좀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간단한 시술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술 한번 하고 나면은. 바로 걸을 수 있고 화장실 다닐 수 있고 세수할 수 있고 다 씻을 수 있으니까 보호자 필요 없으니까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인이는 그래도 어느 호실로 들어갔는지 그거라도 보고 온다고 남아 있었어요. 나오는데 의사도 지금 심각해가지고 의사도 초비상이 걸린 거라. 의사도 한쪽에서는 의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병자도 많은데. 한 사람만 가지고 시간 낭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의사도 있고, 어찌든지 간에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사도 있고, 이거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마약으로 된 강력한 진통제를 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환자들에게 그런 주사를 안 놓는데, 근데 또 하나를 또 놔도. 연급해서 놓고 또 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의사가 봤을때 자기 상식이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뇨까지 올라가 버려요. 수치가. 당뇨까지 생겨 가지고 당뇨 수치까지 막 올라가 버려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잠도 자,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걸렸어. 한 2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죄값을 단단히 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죄안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사람도 질병 걸릴 수도 있고 수술할 병에 걸릴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죄 지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뜯어고치고 바로바로 뜯어고치고 바로바로 뜯어고치고 바로바로 뜯어고치고 바로 바로 뜯어 바로 바로 뜯어 바로 바로 뜯어 그래서.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얘기죠. 정신적 변화도, 행동적 변화도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여종한테만 안 들키면 돼. 내 여종만 모르면 돼. 내 여종만 속이면 돼. 자기들끼리 모여서 쏙닥쏙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실에 가서 턱에 잡아가면서 회개해야 돼. 맞기 전에 하나님 맞기 전에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나한테 와서 풀고서 나한테 와서 풀고 하나님 앞에 첫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 내가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자고 내가 이거 묘이장에 대해서 하다가 밤새웠거든요. 가슴이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야, 은신아, 전화 좀 해라. 지금 뭐 하냐? 왜그 답답하냐? 문자를 네 번을 보내도 답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거 어떻게 됐을까? 답답해요. 아침 7시인가 6시 반 정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 엉엉엉 울면서. 전사님,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는 전사님한테 등을 돌리고, 조금 잘못하면 등을 돌려서. 오늘 맞아도 싸다고, 나는 맞아도 싸다고. 우리 송주교회는 어디 가서 간증거리를 가져와서 간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 내에서 간증거리가 생겨버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체에서 봐버리는데 저렇게 나가다가 맞는다, 저렇게 나가다가 맞는다 하는 사람 반드시 맞거든. 제2교명을 아까 읽었죠. 아까 읽었을 때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옛날에 제2계명을 마쳤는데 이 2개명에 대한 해야 될 설교가 자꾸자꾸 생겨요. 네, 우리 이번에 만집사님이 그 묘의장 하는데 가서 순서나 정해주고 그 우상숭배 미신행이하고 관련 없이 갔다 오기는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가, 안 옳은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배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똑바로 가르쳐라. 그렇게 해서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묘를 이장하는 것, 묘를 옮기는 것이 우상숭배냐 아니냐, 미신행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묘를 이장하고 나도 내 어머니 묘를 이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쏟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묘 이장에 대해서 꼭 하나님께 여쭙고, 우리 어머니 묘도 이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가 해서 적어서 기록을 해 갖고 왔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그대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묘 이장 그 자체를 우상숭배로, 미신 행위로 보고 있어요. 묘이장. 묘숭배다. 묘숭배. 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죠. 그래서 시체숭배다. 그거는 시체숭배. 묘이장 자체가 묘숭배고 시체숭배고 결국은 그것이 사탄숭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보면은 되게 보면은 묘이장 할때 풍수지리에 의해서 많이 방향을 보고 명당을 찾아서 거의 묘의장을 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결과는 똑같아요. 풍수 지리쟁이를 데려다가 명당을 보고 방향을 보고 했든 안 데려다가 했든 결과는 뭐냐. 그 앞에 절하고 빌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묘 이장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묘숭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는 묘숭배다, 시체숭배다, 사탄숭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묘를 이장하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이장하는 거거든요. 그냥 보기 좋은 무슨 관상용으로 묘를 이전하겠어요? 관상용으로 묘 이장을 하지 않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묘가 너무 멀리 있거나 또 논밭이 없는 허허 벌판에 있거나 아니면 깊은 산 속에 있거나 그런 묘는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평평한 곳, 자기 밭이나 평평한 곳, 자기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지고, 풀도 깎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여쭤봤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왜 옮기냐, 왜. 어디까지나 거기다가 의미를 두기 위해서 옮긴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의미를 두기 위해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옮겨놓고 뭐예요? 술을 따르거나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술을 따르거나 또 음식을 차려놓거나 절을 하지 않을지라도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옮기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묘승배라는 거죠. 그럼 의미를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그 묘를 가까이 두고 살아생전 못 해드린 것이 후에 막심하니까, 무덤이라도 아름답게 잘 관리해드려야겠다. 무덤이라도 잘 관리해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살아생전 효도 못 해도, 죽어 효도라도 해야지, 묘 관리라도 잘 해드려야지, 그 자체가 의미라는 얘기예요. 의미. 그 속에 있는 시체를 자기 조상으로, 자기 부모로, 자기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거기다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것도 묘승배라는 얘기예요. 묘승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두느냐. 또 사랑하는 사람의 그 묘를 갖다가 가까이 두거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보고 싶으면 묘라도 찾아가서 묘라도 보려고. 그것이 바로 의미를 두는 거예요. 묘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잘해 주지 아니하면은 죽은 다음에 그 시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생전 효도하고 살아 생전 서로 잘하고 살아 생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지 죽은 다음에 쓸모없는 흙과 물과 공기로 돌아가 버린 그 시체 그것을 봉우리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자체가 아무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묘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보고 싶으니까 묘등에 찾아가서 혼자 중을중얼 얘기하고 신세한탄도 하고 그래가면서 묘하고 같이 혼자 앉아서 얘기한다고 위로를 받고 오고 그것이 바로 의미를 둔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으면 또 아내가 그립고 보고 싶으면 부모가 그립고 보고 싶으면 또 애인이 그립고 보고 싶으면 자식이 그립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 묘를 찾아가서 그묘 곁에라도 있으면 본것 같고 위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묘의 의미를 둔다는 얘기예요. 필요도 없는 흙덩어리에다가 그래서 묘숭배라는게묘숭배 그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묘를 잘 관리하면 죽은 조상이 우리 가족을 잘 지켜 주겠지. 나와 내 자녀를 잘 되게 해 주고 잘 지켜 주겠지 하는 막이 하나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묘 이장은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묘 이장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죄로 본다는 거죠. 나도 우리 이제 딸이 죽었을 때에 묘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대리석으로 비석으로 그렇게 다 세워줬어요. 내가 그것을 세운 것은 우리 딸의 그 진실한 회개. 우리 딸처럼 회개해라. 회, 우리 딸 그렇게 회개하고 천국까지 아니었느냐. 그 비석을 보고 묘를 볼 때마다 너희들이 이것을 참고해라 이것을 교훈을 삼아라.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의미가 부여가 돼요. 의미가. 나 혼자 앉아서 봉사 현장을 보면서 확대시켜가지고 그 묘를 한 번씩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슬퍼지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러면서 그 묘애가 의미가 부여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게. 사람이 실제 찾아가지 않아도 영상으로만 봐도 나도 모르게 의미가 부여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살아 생전 잘해주지 못했는데 죽어서라도 잘해줄 걸. 흙은 다 꺼져 내려앉아 가지고 흙도 채우지도 못하고 저랑 하게 이렇게 서 있는 묘를 보면은 아이고 내가 저기다 흙이라도 채워서 아름답게 해주고 꽃이라도 심어서 아름답게 해줄 것을. 살아 생겨 못 해줬는데 그렇게라도 해줄 것을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문득 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가끔 가끔 있었어요. 그래도 또 다양한 것은 그래도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묘라도 보면 그래도 우리 선아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들어서 가까운데 묘가 있으니까 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것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묘숭배에 빠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 딸은 차디찬 곳에 혼자 누워 있는데. 그러면서 가슴이 저려오고 사무친 그리움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이 슬퍼져요. 그것들이 다 아무 필요도 없는 무덤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이 맞다. 묘를 가까이 곁에 두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의미가 부여되고 또 거기다가 숭배는 안 할지라도 술 따르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빈지는 않을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사탄 숭배를 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소나 묘를 싹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비석도 다 묻어버렸죠. 비석에 하나님 말씀이 써 있잖아요. 우리 세완이가 말씀이 위로 올라오게 할까요? 밑으로 향하게 할까요? 그래서 밑으로 향하게 해라. 왜 그러느냐? 글씨를 위로 향하게 하게 되면 땅을 밟고 다닐 때 하나님 말씀을 밟고 다닌 것 같아서 하나님 성구가 있는 글씨를 땅 밑으로 향하게 하고 비석 뒤 글씨가 없는 것을 위로 향하게 해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밟고 다녔어야 되겠냐?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묻어버리고, 그 묘를 한다고 대리석 다돈 많이 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리석은 나중에 우리가 화덕 만들 때 그거 사용하자. 화덕 만들 때 사용하자 해가지고 한쪽에다 쭉 놔두고 완전히 평토장하게 무덤을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땅처럼 똑같이 바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 없애버렸어요, 무덤을. 아예 없어버렸어요 흔적조차 없도록 딱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려면은 나부터 순종을 하고 실천에 옮겨 놓고 내가 설교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설교만 한다면은 하이고 자기 딸묘는 가까운 데 있네. 자기 딸은 대리석으로 비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저런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 서남묘에 대해서 다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아 나부터 순종하자 나부터 실천하자. 그래야 설교할 자격이 있지 싶어 가지고. 어제 묘를 싹 해체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묘를 이장하는 거. 섬기기 위해서. 이장하는 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장하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묘를 옮겨도 이장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장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묘숭배나 시체 숭배나 그리고 우상 숭배 미신 행위하고 상관없이 관계가 없이 반드시 꼭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옮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그거는 가족묘가 조상들이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그런 묘가 있는 땅이 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묘는 다 이장해라라고 명이 떨어졌을 때, 정부의 명이든지, 아니면 개발 공사의 명이든지, 그런 공지가 붙었을 때에는 할수 없이 묘 이장을 해야 돼요. 그거는 우상숭배하고 미신행위하고 관련 없이 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땅 안에 묘를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 가야 돼요. 그럴 때에는 파 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아, 이미 팔바에야. 그러면은 좋은 명당 자리로 옮길까?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왕 옮길 바에야 가까운 데 두고. 가고 싶을 때, 찾아보고 싶을 때, 그리울 때 언제든지 가볼까 했다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죄가 되지 않는 거는 이 가족 묘가 자기 가족 중 하나, 자기 조상 중 하나의 묘가 자기 땅에 있었는데 뭐 가산이 기울었거나 돈이 필요했거나 했을 때그 땅을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았으면은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이 묘도 없애 달라. 이제 우리 땅이니까 자기가 땅은 팔아 놓고 묘는 그 자리에 둘수 없잖아요. 그 묘는 파내야죠. 파가야죠. 이장을 해야죠. 그랬을 때에 논이나 밭에 산에 묘가 있는 채로 팔았을 경우 산 사람이 이묘 이장해 주라. 이 묘까지 나는 사지는 않았다. 묘 이장해 주라. 하베든 이장해 줘야 돼. 그거는 우상승배와 미신 행위와 관련 없이 이장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땅인 줄 알고 묘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남의 땅이었다. 그거예요. 지금 주천에 있는 우리 엄마가 그렇거든요. 밑에 땅은 장로님 땅이고, 위에 땅은 남의 땅이었대요. 그래서 그땅 주인들도 다 알고 그래서 아래에다가 무덤을 쓰게 되면 너무 그늘지고 물기가 많으니까 이 아래 땅은 농사 짓기가 좋고 그러니까 아래 땅하고 우 땅하고 바꿉시다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우리 엄마 묘를 썼대요. 우리 이보영장로님 살아 계실 때게 썼는데 그 사람이 측량해 보니까 그 땅도 다 자기 땅이더라 그거예요. 그 땅도 자기 땅이더라. 그러니 묘를 파가라. 그거죠. 그럴 때에는 파와야 돼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기 때문에 파와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명예 이전이 안된 땅에 묘를 썼을 경우가 있어요. 왜 옛날에는 뭐쌀몇 가만히 주고, 보리 몇 가만히 주고, 콩몇 가만히 주고 하면서 땅을 사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가 의지하면이땅 자네가 가져. 아 자네가 그냥 이땅 갖게 하고 구두로 그렇게 해버린 땅도 있고 또 정식으로 땅을 콩이나 쌀이나 보리나 그런 걸 주고 그 땅을 샀는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조상들이 다 죽고 나서 후손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땅이 어느 정도 되나 하고 측량을 해봤더니 자기 땅이더라 그거예요. 자기 땅에 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찾아가서 우리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니 우리 땅 안에는 묘를 좀 파내라. 그랬더니 그땅 우리가 샀다. 콩 얼마 주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때 아버지가 콩 얼마 주고 쌀 얼마 주고 그 정식으로 샀다. 그걸 증명해 봐라. 그걸 어떻게 믿느냐. 서로를 보니까 명예의전이 안돼 있어. 옛날에는 서로 믿거니 하고 그냥 명예 이전도 안 하고 땅을 막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땅을 주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는 법정에 가더라도 서류로 따지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정상적인 가격을 쳐서 그 논과 밭이나 산을 샀더라도 명예 이전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는 서류로 따지고. 이쪽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샀는데, 증인들도, 특별한 증인들도 없고, 어떤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도 100번 지거든요. 그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랬을 때 불신자들이야. 뭐 증인을 세우고, 무엇을 세우고 해서 땅을 찾으려고 변호사를 사고 난리를 대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겨먹지 못해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못 이겨요. 법정에서나 어디서는 다 서류로 결정을 하고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주고 샀는지 안 샀는지 누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봤어요? 재판관이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비워 주는 수밖에 없어요. 노래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을 사거나 산을 사거나 무엇을 사게 되면은 명예 이전을 반드시 해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묘지 같은 거 있으면 파가라고 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장을 해도 가능해요. 이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이 장을 해놓고 거기서 또 섬기고, 묘를 섬기고, 또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고, 묘를 옮겨놓고 그랬다.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벌초하는 거, 묘에 풀을 깎아주는 것은 어떠냐. 묘에 풀을 깎아주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묘를 깎아줄 수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묘승배와 상관없이, 우상승배, 미신 행위와 상관없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그냥 단정하게 깎아 주는 거, 미화 개념으로 그냥 깨끗이 깎아 주는 거, 그리고 거기다 의미도 부여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냥 미관상 안 좋으니까 보기 흉하니까. 풀이 우거져가지고 보기가 흉하니까 또 풀이 우거지게 되면은 거기다 뭐 뱀도 들끓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기 흉하니까 그냥 깎아준단 말이에요. 풀 깎아줘. 근데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성기고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풀 깎아주는 것도 만약에 그 묘가 깊은 산속이나 높은 산에나 또 논밭이 없는 먼 들판에 있을 때에도 깎아 줘야 되느냐? 사람이 다니지 않아요. 사람이 다니지 아니한 곳이죠. 가끔 다니다 보면 등산객이 나다니겠지만 등산객이야 뭐 알아요? 그건 모르죠. 그런 묘는 깎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깎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길가 쪽에, 사람들이 보이는 바로 길가 옆에 있다든가, 사람들이 자주자주 자주 왕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논밭 근처에 있다든가,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손가락질 한단 말이죠. 묘한 안 깎아준다고, 보기 흉하다고. 그럴 때, 미화 개념상, 보기 흉하니까, 그때는 깎아주라, 그거예요. 그때는 깎아주라 그거예요. 굳이 높은 산에 깊은 산소 험한 산까지 찾아 올라가서 깎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관상 미화작업으로 그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때에 풀을 깎아줘도 되느냐 묘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설교를 듣고 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묘를 없애버린다면 온 일가 친척 그 가문이 다 들고 일어나서 큰 문제를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묘가 아니잖아요. 그런 묘일 경우에는 묘를 깎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나 될수 있는 대로 안 깎아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것을. 자기가 묘를 없애버려도, 그 묘를 갖다가 치워버려도, 문제를 일으킬 가족도 없고, 가문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그 묘를 할수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깊이 묻어버리고, 안 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아주 잘한 일인데, 묘는 자기와 가까운 곳에 있고, 그것을 없애버리자니 가문이 들고 일어나게 생겼고,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묘의 풀을... 무성한 풀을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깎아줄지라도 절대로 우상승배 미신행위에는 가담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상승배 미신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풀은 언제 깎아줘야 되느냐? 풀은 언제 깎아줘야 되느냐? 묘승배하고 우상승배하고 미신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풀이 무거져서 미관상 좋지 못할 때, 복이 흉할 때 언제든지 깎아줄 수가 있어요. 꼭 묘숭배 날을 맞춰서 깎아줄 필요는 없지요. 미관상 미화 작업으로서 깎아주는 것이니까 그냥 풀이 자라면 깎아주고 풀이 자라면 깎아줄 수가 있어요.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 흉하니까 그냥 깎아주는 거. 아무 의미 없이 깎아주는 거 그거는 어느 때든지 할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꼭그묘 송배 날을 찾아서 묘를 깎으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4대 고유 명절이 있어요. 뭐냐 한식. 설날. 단오절 추석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명절. 무시할 수 없는 명절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묘를 숭배하기 위해서 묘를 깎잖아요, 벌초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벌초를 할때게 언제 벌초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한식이나 단오나 추석이나 설날이나 그런 명절이 오게 되면 꼭 묘를 이렇게 깎는단 말이에요. 한식이나 설날이나 단오나 추석 때마다 벌초를 하고. 그다음에 잔디도 새로 깔기도 하고 또 술과 떡과 또탕 그리고 국수, 과일 그다음에 포뭐라 그런 등의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 놓고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의 묘에 성묘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한식날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른 세 명절에는 꼭 음력으로 따지는데 한식은 꼭 양력으로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식이 4월 5일하고 4월 6일이 꼭 겹쳐요. 4월 5일이 뭐예요? 식목일이죠. 그래서 식목일과 한식이 꼭 겹쳐요. 그래서 묘를 이장하고 묘를 다 해놓고 꼭 그날이 되면은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죄를 지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식목일과 겹친 한식날은 불을 쓰지 않아, 불을. 불을 쓰지 않는 나이라 해가지고 한식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찬 음식 불을 쓰지 아니하고 익은 음식을 먹는다 해가지고 해서 한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래서 찬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낸대요. 그럴 때에는 그묘 곁에서 불을 보이면 안 되니까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미리 익혀둔 찬 음식을 거기서 먹어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년일이다, 숙식이다, 냉절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얼마나 무신행에요 그러니까, 날 숭배, 묘 숭배, 조상 숭배, 시체 숭배, 다 포함이 된 거죠, 그게. 한식날은. 물론 뭐 다른 날도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대 명절이 있을 때마다 묘를 단속을 하고 묘를 단장을 시키는데, 그럼 언제 묘를 깎아줘야 되느냐 하면은 우상숭배 나를 피해서 일주일 전에 깎아주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우리가 지금 묘답을 쓰고 있지만은 묘를 깎아줄 때에 뭐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가서 깎아주잖아요. 미리서 깎아 놓으면 은 풀이 자라가지고. 묘풀 안 깎아 줬다고 묘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 듣기 싫어 가지고 그냥 하루 전에나 이틀 전에 나 가서 묘를 깎아 준단 말이에요. 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절과 상관없이 일주일 전에 일주일 후에가 한식, 일주일 후에가 설날, 일주일 후에가 단오, 일주일 후에가 추석 이렇게 일주일을 간격을 두고. 그 날짜와 관계없이 풀을 쳐주라는 거예요. 그왜 풀을 쳐주라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벌초 답 있잖아요. 묘 답. 자기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지세 대신에 묘에 풀을 좀 깎아주라. 묘 관리를 좀해 주라. 그래서 도지세 대신에 묘를 깎아주면서 남의 땅을 짓게 되는 거죠. 나무 땅에다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을 벌초답이다, 묘답이다, 그래요. 그럴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를. 묘답으로 짓고 있을 경우에, 벌초답으로 짓고 있을 경우에,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깎아주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런데, 5일 전에 깎았다. 4일 전에 깎았다. 3일 전에 깎았다. 그 죄라는 거죠.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절대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양보하신다고. 벌초 따빌일때 그렇다는 거예요. 벌초 따빌일 때. 그러면은 묘 숭배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일주일 전에 묘 깎아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서 음식 차려놓고 술 따르고 절하고 빌고 그러면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뜻은 바로 뭐냐 하면은 그냥 묘답으로 농사 짓지 말라는 얘기 한마디로 따지면은 묘답으로 농사 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하나님의 원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깎아줘도 그들은 그 묘를 숭배하잖아요. 그묘주인들은 와서 숭배를 하잖아요. 묘답이나 벌초답으로 지은 사람들은 그 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족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에요. 가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풀만 깎아주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만 깎아주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 벌초답도 지지 말아라 그거의 한마디로. 엄밀히 따지면. 전 농사 지을 곳이 없어. 농사지을 땅이 없고 굶어죽게 생겼어. 그럴 때에는 벌초답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사니까. 그럴 때에는 벌초답으로 지게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은 묘 봉우리와 비석 등 꽃과 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갖고 놓은 묘지 그 자체를 묘숭배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묘에다가 꽃을 심고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서연과 바리새인들의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의인은 잡아죽이고 선자 잡아죽이면서 너희가 그 묘는 아름답게 평토장한 묘를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는 속은 더럽고 추잡한 시체가 가득하면서그 아름답게 꾸미는 묘처럼 만 너희들이 외식한다고 그건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주가. 그 다음에 화장을 할 때는 어떠냐. 화장을 하게 되면 은 뼈가루 담은 항아리를 꼭 납골당으로 가서 모시게 됐는데 내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화장을 하더라도 납골당에다가 모시지 말고 그대로 뼈가루 담은 항아리를 땅속 깊이 묻어버라는 얘기예요. 그 묘가 있는지 없는지 흔적조차 없을 정도로 묻어버한 거예요. 납골당에 놔둔 자체, 납골당에다 모시는 그 자체도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묘숭배나 시체숭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뼈가루를 담은 항아리, 그렇 그러니까 좋게 모시겠다고 어떤 사람은 금항아리에 어떤 사람은 은항아리에 어떤 사람은 그냥 보석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납골당에 모셔놓고 그날 되면 국가국 갔다가 진열하고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가 또 절하고 그래가면서 납골당에서도 섬기거든요. 그 납골당도 돈 많이 들어가요. 납골당이 그층 있잖아요. 밑에는 싸고 가운데는 비싸고 또우에는 싸고 그것도 장소가 그 항아리를 둔 장소 장소마다 그것이 가격이 달라요, 달라. 그리고 또그 뼈가으로 들어있는 항아리를 관리해주는 관리비도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납골당을 만들었을 때 가정에서 가족끼리, 가문끼리, 문중끼리 모여가지고 납골당을 만들었을 경우는 어떠냐.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이치는. 그러기 때문에, 납골당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납골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승부하잖아요. 찾아가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거기 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하면서 찾아가잖아요.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목장을 한다고 사람이 죽게 되면은 땅을 깊이 파고 시체를 땅속 깊이 묻고, 여기에 누구누구가 묻었다라고 하는 기념으로다가 거기다가 나무한 그루 심어요. 유실수를 심든지, 참나무를 심든지, 온나무를 심든지, 어떤 나무를 심어 놓고 거기다가 폐를 붙이죠. 누구누구, 누구누구, 매돌매 힌날 별세하다. 뭐 그런 식으로 폐말을 붙여 가지고, 나무에다 붙여서 기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원치 않아요. 그런 수목장도. 뭔가를 표시하고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목장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성도를 화장하는 거 기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화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화장을 하더라도 그 뼈는 땅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두번 다시 찾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 땅에다가 의미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무덤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 무덤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성경에도 무덤과 비석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비석이라고 써져 있는 구절이 한네 구절인가 있어요. 있는데 뭐냐.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그다음에 또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웠다. 자기가 죽기 전에 살아서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운 거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무덤하고 상관이 없어요. 둘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십계명을 기록하는데 그 비석에다가 십계명을 새겼다. 그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있죠. 그것도 비석에 그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무덤과 관계가 있는 비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남쪽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11기 상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오보함 때에 남과 북이 분열돼버리죠 그랬을 때 북쪽을 다스리는 초대왕 여러 보함이 교만해가지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으로 이끌면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단에 가서 분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쪽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내죠. 그랬을 때에 남쪽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에게 가서 경고를 해요. 앞으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애원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을 저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폈는데 그 손이 말라서 올리지도 내려지도 오 못하고 굳어버렸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잘못했다. 하니까 그 손자가 기도했더니 손이 온전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올라갔던 길로도 가지 말고 올라갈 때이 길로 갔다면 내려올 때는 저 길로 내려오너라. 갔던 길로 다시 오지 말으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올라갔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오려고 했는데 그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어 가지고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집에 데려다가 떡과 물과 고기를 먹이라고 그랬다. 그것도 쉬었다 가게 하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예언 활동을 할 때에 거기서 저는 물도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 땅에서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늙은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배도 고프고 먼길 가려고 하니 허기도 지고 그러다 보니또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니 이 사람도 보아하니 선지자 같고 해서 그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차려주는 물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고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니까 사자가 그 선자를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러려니까 그 사자가 그 선자를 물어 죽였다는 소리를 늙은 선지자가 듣고 가보니까 이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냥 물어서 죽여만 놓고 그 옆에 앉아 있어 보초를 쓰듯이 사자가 앉아 있어요. 그 늙은 선자는 왜 사자가 덮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어 있는 남쪽 선자를 끌고 자기 땅에 와가지고 묻어서 거기서 비석을 세웠더라. 그때 남쪽에 있는 요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모든. 산당들, 신당들, 배달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 그리고 바할 선지자, 아세라 선자들이 있는 모든 신나들 싹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비석이 하나 있어. 무덤이 하나 있고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 비석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보암 때에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여러 보암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애언을 했다. 북쪽 멸망에 대해서 이러이란 애언을 했는데, 늙은 선자의 꼬임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다가 사자가 물어 죽겠는데그 늙은 선자가 지 시체를 데리고 가서 이 땅에다 묻어서 비석을 세워놓은 거다. 그랬더니, 요시아가 그 비석은 그대로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비석 숭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그 선자가 했던 말이 반드시 북쪽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요시아가 북쪽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쪽까지 가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이미 북쪽은 멸망하고 난 직후였죠. 그랬을 때이 선자 예언이 얼마나 적중하고 얼마나 정확했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묘는 해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미신행위와 관련 없는 그런 묘였죠. 그래서 그거는 남겨놨어요. 그리고 다른데에 비석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무덤은 한국 무덤하고 달라서 묘 봉우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구울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나 중동 지역에는 석회석이 많아요. 모든 산들이나 그런 데가 그래서 석회암에 구을 뚫어가지고 돌로 입구를 막는. 왜 돌로 입구를 막느냐? 시체가 썩어지게 되면 썩은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막기 위해서 굴을 이렇게 큰 돌을 굴려서 막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에 이런 굴에 넣어서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일만에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이 향유를 부으러 갔다가 이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걸 큰 장정들이 몇 사람이 굴려도 잘안 굴려간 큰 맷돌 같은 굴문인데 이 문을 누가 굴려주고 하면서 갔는데 이미 굴문은 열렸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도 보면 막벨라 밭그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묻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때문에 중동이나 이스라엘 나라 국가 유대인들은 언제나 묘를 한국처럼 봉우를 만들고 비석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했기 때문에 성경에 어디를 봐도 묘 봉우리를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세워서 섬겼더라.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누구가 죽었을 때 이렇게 했더란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민수기 19장 16절, 18절 내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 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정한 자가 우술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그는 부정하다. 그는 무덤을 만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딱신구약에 무덤과 관계 있는 구절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손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그래가지고 성경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경고를 울리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무덤과 관계 있는 비석이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딱 그렇게 나와요. 그러고는 무덤과 관계 있는 비석은 아니에요. 그냥 기념비 그런 쪽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이 옳아서 성경에 기록됐느냐? 아니란 얘기죠.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묘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실천해 옮겨야 돼요. 알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요. 하나님 같이 냉철하신 분이 없어요. 냉철하신 분이 없어요. 나는 내 백성 안 지켜. 난내 백성 아닌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방법을 알려줄 수 없어. 정말 비참한 인간이죠. 비참한 인간이죠. 매를 맞으면서 구원의 길로 갈 것이냐. 매를 안 맞고 축복을 받으면서 구원의 길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명심, 명심, 또 명심해서 지켜 행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